그 제품을 받고 났는데, 와,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뭐 차이점이 느껴져요? 저 솔직히 구분을 못해가지고, 이거는 좀 따로 두고 있습니다, 지금. 이렇게 나와요, 그냥 지금. 케이스는 정품이고, 알리 유닛을 이렇게 넣었거든요? 이렇게 나와요. 그냥 다 해킹해버렸어요, 이거를. 거의 상도덕을 넘어간 형태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을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사실 정품을 사기에는 금액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랑 유사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, 그냥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액세서리류 위주로 그렇게 구입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제품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구입을 해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왔습니다. 거의 한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. 제품을 받고 났는데, 와,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생각을 한 게, 아, 이 제품은 중고 나라에서 거래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제품이구나. 네,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, 이 제품만은 그냥 무조건 정품을 사야 된다. 네,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 제품이에요.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? 네, 에어팟 프로. 네,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짝퉁 에어팟 프로입니다. 그리고 이 옆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에어팟 프로 정품 제품입니다. 네,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?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두 제품이 섞일까봐 아예 따로 두고 있어요.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똑같이 만들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일단은 이쪽에 있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에어팟 프로 제품입니다. 일단 이 전면은 네, 차이가 없어요. 그냥 똑같아요. 그런데 이 뒤쪽 퀄리티가 여기가 살짝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이 제품만 별도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지 네, 여기에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이 마크가 없습니다. 그냥 일단 케이스는 이걸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아,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하단도 보면 네, 똑같이 생겼습니다. 이게 알리 제품이에요. 이게 정품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 유닛 네, 이쪽 부분은 그냥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네, 이 케이스에서 이 열리는 느낌이 조금 다른 거? 네. 요게 조금 가벼운 느낌입니다. 알리 제품이. 그 다음에 유닛을 떼볼게요. 아, 유닛 섞이면 안 되는데. 서로 다른 방향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제품이지? 네, 이번에도 이쪽에 있는 게 가짜. 네, 가짜예요. 그런데 이게 가짜. 뭐 차이점이 느껴져요? 저 솔직히 구분을 못해가지고, 이거는 좀 따로 두고 있습니다, 지금. 약간 이 정도면 거의 상도덕을 넘어간 형태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거 뚜껑을 이제 열잖아요. 보여요, 이거 지금? 그냥 다 해킹해버렸어요, 이거를. 그래서 정품이랑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이거랑 더불어서 네, 여기 보시면 설정까지. 네, 설정까지 노이즈 캔슬링이랑 주변 소리 듣는 모드까지 그냥 다 있어요, 설정이. 실제로도 동작을 해요, 그게.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, 이렇게 착용하면 그 드릉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. 그것까지 지금 따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주변 소리가 나는 모드 있는데, 껐을 때, 진짜 꺼진 거 되고, 노이즈 캔슬링 키면 노이즈 캔슬링까지 동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유닛이 있으면 정품이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없는 거예요. 이게 사운드 같은 경우는 살짝 품질이 떨어집니다. 에어팟 프로보다. 그런데 주변에 에어팟 프로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. 그러면 만약에 에어팟 프로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, 그럼 구분 솔직히 못 합니다.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까지 되고, 여긴 정품인 것처럼 그렇게 막 뜨다 보니까, 네, 뭐 답이 없어요.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이 OS 업데이트까지 최신 버전이거든요. 이제 최신 버전에서 이거를 못 거르고, 네, 그냥 정품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, 오,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에어팟 프로를 만약에 사야 된다. 그러면 무조건 정품을 사세요. 그냥 이 패키지까지 안 뜯겨 있는 거. 비닐까지 안 뜯겨 있는 거. 그거 말고는 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제가 오죽했으면, 자, 이거는 정품이에요. 근데 유닛은 알리 제품입니다.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. 그러니까
이게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냐면 케이슬은 정품을 뭐 어떻게든 구해요. 윤이 다 잃어버린 거라든지. 그 다음에 윤인만 이 가짜를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열었는데 이렇게 나와요. 그냥 지금 케이스는 정품이고 알리 유닛을 이렇게 넣었거든요.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너무한 제품인 것 같아서,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려고 샀기보다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에어팟 프로를, 뭐 에어팟 계열인 것 같아요, 절대 중고 거래를 하지 마시고 꼭 정품을 구입을 해야 된다. 네,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만약에 굳이 중고로 사야 된다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만 사세요.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.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리뷰 아닌 리뷰, 알리에서 구입한 에어팟 프로, 네, 제품 리뷰였습니다. 뭐 되게 찜찜하긴 한데 뭐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라고 하시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제품은 집에서 뭐 장난감처럼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놀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